집에서 나온 바다 솜사탕이라는 인형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25cm라 했는데 머리가 엄청 커. 대두야. 대두이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세미룸 바디인데 몸이 기죽기죽해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다녀서 다녀있고 사탕은 색깔 다른데 배꼽. 배꼽도 이렇게 두 개씩이나 있어. 단추형 스타일. 리본도 아예 붙어서 달려있고 천 같은 거. 약간 약하게, 이게 약하게 돼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장식. 약간 가랜드 느낌인 것 같아. 파티. 이거, 이제 거의 여기로 올라가네.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원래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분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위, 아래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사탕 두 개. 천. 중공함이 좀 있다 했어. 그래서, 뽐뽐. 요새는 프린세스 옷장 받아와가지고, 사와가지고. 머리 장식. 머리 장식. 그다음에 걸음본체. 뭔가 했더니 머리끈이 아니라 어깨끈. 치마까지 입혀볼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지 보니까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머리 장식 때문에 오른쪽에, 왼쪽이 아니고 머리끈 꽁지 포인트. 이러면 솜사탕이고 25cm랑 20cm 있는데 25cm 롬바디고요. 뼈가 있어가지고 뼈가 있어서 니들이 유연한 뼈라 두드러 소리 났나요? 소음 있는 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뭐에 쓰는 건가 연습 본거 했는데 뒤에 장식이 되고 집게로 끊는 데가 있어서 여기 옷 사이에 끊고 끈으로 이 리본이랑 같이 해서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도 당황한 게 집게가 반대로 돼 있어서 그 위로 밑으로 내려꽂게 돼 있어서 이 치마에다 집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사진에도 여기 옆부분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집었나 봐. 그래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혔는데 너무 귀엽고 이쁘다. 옷에 장식을 빠뜨네. 입도 점점점 굵다고 그냥 눈 밑에로 귀여워. 발바닥도 하트. 뒤에는 잘 안 보여서 좀 아쉽다. 이 리본 장식 커갖고 포표창이 다 비싸잖아요. 다 10,000원 이상인데 옷장 비싸네요. 뭐 인형 더 비싸. 얘도 구하기 힘드네요. 근데 다행히 중고감 있다고 뭔가에 주셔가지고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 카본보단 아닌데 카본보단 구하기 좀 쉬운데도 비싸서 다 유니어보다 비싸. 대부분 다 5만원대 팔더라고요. 뭔가에 비해서 너무 좋았어. 여기 내리니까 내려간다. 여기 안 내려갈 줄 알았어. 가렸다. 계속 올라가 있다. 그리고 입이 없는 애인 줄 알았어. 점점점 사진으로 봤을 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좋았어. 장식도 너무 예쁘고 뒷모습도 예쁘고 머리가 좀 짧은 줄도 귀여워.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까먹었네? 진짜. 아 여기 파란색 사탕 장식 왼쪽 머리 포인트. 나 사탕 하트 컨셉. 파란 컨셉. 체크 머리 기고. 약간 사탕처럼 기가. 이런 거. 그래서 귀여워. 포인트는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솜사탕 인형을 리뷰를 해봤어요. 더워서 선풍기 들어갔어요. 소리가 좀 시끄러워. 사탕이랑 이런 인형 장식. 분홍 머리에 분홍 장식이 잘 어울리고 이 왕관도 되게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드는 인형 중 하나인데 아 뭐 말할까 생각하다 까먹었던 건데 이렇게 관절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중공감 있다 하셨는데 말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뿌드득뿌드득 소리가 안 나는 무서운 뼈가 아니라서 좋아요. 무서운 뼈라 무서운 뼈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솜사탕은 다 리뷰를 끝났고요. 토끼 컨셉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는 제 속상 인형을 리뷰할 건데, 얘는 레오예요. 치키나가 레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앙스타 아이 재질이고요. 레오 좋아해요. 원래는 덕후까진 아니고, 아닌가 맞나? 원래는 레이라던, 레이 말고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레이 남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리츠. 리츠에서 이제 아도니스를 좀 귀여워했다가 레이는 솔직히 귀여워할지 뭐하게 될지 몰랐어. 아무 생각 없었고
딱히 귀여운 것도 모르고 막 남자다운데 못 느껴지는데 나중에 장난스러운 그 얼굴 표정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레오도 데리고 왔어요. 네, 전에 이제 있던 레오 인형은 뭐랄까 우리 일단 뭔가 상처같이 있는 음표가 없었잖아요. 얘는 음표가 있는 날 음표로 오고 저 지난번에 있던 손상이랑 좀 다른 아이예요. 근데 보면 이제 꼬리가 일체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석이고 따로 있더라고요. 받았을 때 갑자기 뜯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잘 붙어있어가지고 굳이 꼬리를 제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인형은 꼬리가 잘 들어져서 저는 제거를 하는 편인데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리 선보기도 좀 시끄러운 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구 좋아했다. 아무튼 아스타는 웬만한 애들은 다 귀여우니까 토리도 귀엽고. 근데 아는 분들만 아는 거라 지금 이렇게 덕후 같은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이 많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생고판 극장이라는 아이 옷장 이름이고 이제 여기에 하트 모양 체인더라고 클립도 있고 이건 콜팅을 벗겨질까봐 겁나서 잘 안 샀는데 생고판 극장이라고 화이트 블랙 어쩌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토끼 모양 중에 뭐 빨강, 파랑 되게 많은데 검정 샀어요. 근데 검정 산 게 조금 이게 투톤 아니 투키스처럼 됐어. 네, 검은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산 이유가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 얘만. 근데 알고 보니까 바디가 없어. 그래서 아 좀 아쉽다. 바지는 없을까. 얘는 무드로 놔두기 싫은데. 그래서 아 그 손사탕인가 인형에 바지도 아 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지 없는 호박 바지인데 없는 줄 알았는데 세트로 있더라고요. 치마 가리려고. 그래서 이거라도 입혀야 되나?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사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일단은 옷부터 한번 입혀볼게요. 레오는 속상이면 딱히 발가락 공연도 강아지 말 같은 느낌, 아 고양이 느낌이고 딱히 뭐 리뷰할 게 없다. 근데 입이 옹졸해. 뭔가 오호하고 있어. 귀여워. 그리고 여기는 이게 자수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귀에다가 흰색털이 있는데 이게 약간 떨어져 있더라고.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름 분내도 되게 귀여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워. 토끼가 잘 어울리긴 한데 귀가 일체형이라 떼지지가 않아. 옷을 입으니까 꼬리도 잘 안 붙어. 꼬리가 빼앗을 것 같아. 꼬리가 힌트인데 귀여운 꼬리인데 아쉽네. 그죠? 그리고 귀가 넘어가도 여기가 이렇게 약간 애기들 모니처럼 돼 있어서 전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왜 이게 금액이 싼지 알 것 같아 이 옷이. 근데 나는 예쁘고 귀여워서 뒤에도 이렇게 해놔 동전 놔둬. 토끼 모양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만 빼고 나름 귀엽다. 바지를 사야 되는데 뭘 입혀야 되나 고민이 많네요. 어쨌든 치킨을 가려 우리 레오장의 레오군의 속성 인형까지를 해봤고 유니아도 했고 혼다탕도 했고 레오까지 했으면 다음은 뭘 할까 고민되는데 이제 천사토끼 쇠화라고 2차 근육이 나왔어요. 드디어 합해져가지고 그것도 아마 올 거고 샤스캡도 너무 안 와갖고 지금 문의 중이고 다른 인형도 많을 텐데 어쨌든 오늘 리뷰는 딱 여기까지 하고 다른 추가 인형 있으면 또 추가해서 그 바이더 바지를 입히고 하겠습니다. 짱 귀여워. 인형의 이름을 은표레오입니다. 은표가 그려져있어서 다른 새우 인형도 같이 보면 너무 귀엽겠죠? 귀여워. 여기 올라간 거 포인트 너무 귀엽다. 코도 조만한 작아. 이렇게 펄럭거리는 천 같은 머리가 포인트예요. 짱 귀여워.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베리토끼인가? 아 캔디바니 이 원피 그 웨딩옷도 있고 유니아의 백설공주 옷도 있어서 한 한불 추 아 그 백설공주 아까 추가 보여드렸구나. 그 한불 더 추가. 쓰면서 리뷰죠. 포네한테 옷을 안 입혔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어요. 눈도 하트 초록색에 초록 리본도 있고 그래서 이 옷을 입혀주려고요. 어차피 인형 소개하는 거 한번 소개하면 좋지. 얘 이름이 뭐였더라? 치 백차슬. 백차 월광이랑 다른 백차슬이 좀 더 많이 들어있네요. 브라이언 분이 입혔어요. 엄청 귀엽죠? 근데 여기 팔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지 몰랐고 사진을 보고 입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속치마인지 몰랐어가지고 겉에다 입혀버렸어. 그래서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쩌면 여기는 머리에다 꽂아야되는데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손바닥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랑 부탁드릴게요. 여기 또 머리핀인가 봤더니 사진이 딱히 안 나왔더라고요. 사진은 속바지인데 굳이 입혀봐도 티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한 애한테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오한테 한번 입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입혀볼게요. 근데 진짜 백차 스위트도 귀엽죠? 이름이 왜 스위트자일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려서
손을 거의 벌어두다시피 했는데 꽤 이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논란섬이라 아시는 분들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형이 되게 많아요. 일단 그러면 솜사탕이를 전시를 좀 해두고 유니아랑 같이 그리고 옆에 이제 새로 옷 입혀준 우리 예쁜 포네랑 전시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걸 밑에 좀 깔자. 더럽다. 쓰레기 보여줘 그랬어. 여기에다가 깔고 이 아이한테 약간 이렇게 바지를 입혀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디 갔니? 깔고만 됐나? 발에 깔고만 됐나? 이거 한번 레오한테 입혀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입혀봐. 있어서 뭔가 입은 곳이 좋고 바지도 은근 잘 어울리는데 은근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레오한테 이 머리핀 찰떡인데 애매하네요. 바지는 솔직히 이게 레이스 밑에 검은 색깔 있어서 잘 어울리는데 옷이 토끼 귀가 있는데 포인트를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선을 제가 해야 될까요? 이 옷이 너무 유명한 옷이라 수선을 해봤자 나만 손인데 나중에 팔지가 못해서 되팔아야 되는데 되팔 일은 아닌데 그냥 언젠가는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른 옷도 입고 가야 되나 보죠? 어쨌든 레오네 일단 옷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둬야겠다. 귀여운 것 같아요. 소식 문제 덕분에 그래도 나름 귀엽다. 요까지 전시해두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형 소개시켜볼게요. 해드리는 쿠바인데 이게 남자 캐릭터거든요. 남캐라 치마를 입힐 게 없어서 생각보다 기모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본이 앞이었어. 어쩐지 잘 소식이네. 리본이 앞에 없으니까 허전한 것 같고 다시 입힐게요. 아 뭔가 야해. 노란색 늑대 느낌의 코가 앙스타인 속성 인형인데 무속성 아니고 마지막 소개시켜드리는 인형인데 요까지 유치하지만 깜찍한 인형까지 하면 되게 예뻐 같아서 한번 해줄게요. 남캐한테 입혀도 없었는데 다행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입컷한지 기모인지 기모인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입혀보죠. 너무 귀여워요. 이빨도 있고 눈썹이 요새 제가 무속성 인형을 자꾸 입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귀여워요. 어, 좀 입히고 올게요. 생각해 보니까 기모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코가 크고 그 꼬리가 되게 크거든요. 잘 붙여가지고 엉덩이는 잘 안 붙어. 크게 잘 붙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근데 생성한 늑대 꼬리까지 있는 인형인데 저는 원래 꼬리는 잃어버릴까봐 따로 항상 보관해 두거든요. 귀도 약간 저 짐승귀처럼 좀 길게 만들어줬고 눈썹 옆에 회색 있는 거 포인트 제가 최근에 인형을 하나 팔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세나이즘이 샀던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프린스 세나였나? 뭐 그거 사서 그냥 입으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전에도 솔직히 구매했을 때도 조금 애매했는데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 옷을 이제 못 입혀서 그런지 그래서 왕자옷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별로예요. 다른 차라리 그 돈으로 세나를 다른 속성 인형 사는 거라고 해서 그건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인형을 잘 안 파는데 별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호가는 마음에 들어요. 호가는 원래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귀엽잖아 인형은. 근데 꼬리는 떼고 보관하는 게 낫겠죠? 잘 뚫어줘가지고 떼고 보관할게요. 있는 게 예쁘긴 한데 뭔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귀여워.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는데 옷이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이 반짝이는 유치한 스팽글 립으로 잘 어울려서 하늘색 띠하고 남자 옷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프린세스 남자분 같은 느낌. 너무 귀여워요. 너무 더러운 장치 할 수가 없어요. 새벽인데 어떡하는 거. 근데 제가 손목해보니까 속보도 지금 옷을 입힌 게 없는데 남자분이거든요. 남성분인데 왠지 갖고 있는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버메이드라는 엄청 유명한 옷이 있어요. 소민연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커피 옷장만 그런 게 많고 아 그거 생리판 어쩌고? 그 레오 입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저 옷보다 훨씬 더 유명한 옷이라 근데 이제 남자 옷인데 밤 잤어. 남자 옷인데 아니 남자 옷인데 여자 옷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옷보다 왠지 잘 어울리지 않다. 그 남은 것 중에 되게 별로다가 단호복 말고 생로복 입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혀볼게요.
너무 잘 어울린다. 세상에 역시 여자 손이 아닌데 여자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완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살짝 찰떡인데? 옷 안 바꿔도 되겠다. 여러분 저 소프 SP이라는데 전에 소개시켜드렸다가 가격이 짱밖에 있어서 너무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논란송이라서 사실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쉬웠긴 한데 저렴하게 갖고 오긴 했어요. 왜냐면 논란송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개체수가 없었다. 내가 구할 때는. 지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소프 SP를 그냥 버전보다 SP 버전을 좋아해요. 얼굴이 마음에 드는데 회색도 있고 알리 선도 보고 반해갖고 꼭 대박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어서 찾다가 어떤 분이 알려주셔갖고 갖고 왔어요. 딸기에다가 이렇게 이번 세일. 근데 이게 엄청 저렴해요. 옷이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저렴한지 알겠던 게 이제 입혀보니까 이렇게 핀셋처럼 이렇게 핀으로 돼 있어요. 찍어야 돼. 뚫어갖고 근데 이 인형을 뚫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좀 저렴한 것 같고 손상되니까 그리고 피자고 나고 나중에 또 손이 찔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머리가 복실복실한 애들은 가려져서 좋긴 한데 잘 안 보이잖아요 핀이. 그래서 천이었으면 차라리 똥이었을 텐데 천이 아니라 그냥 약간 거친 털이라 잘 안 보였어가지고 손가락이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알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옷은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 아이 말고 부민이도 사실 뿔을 다 뗐어요. 자꾸 떨어져서 이런 건데 이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여자는 좀 잘 어울리고 방어가 남는 거 보면 근데 얼굴이 되게 귀엽게 된 게 남자들인데 그냥 뼈깅이에요. 심지어 되게 독특하고 노란색이다. 반란기도 얘도 추방을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기존에 있던 인형들 좀 꾸며줄까 해서 얘도 같이 입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십자마다 좀 잘 어울리지. 옷 많이 입혔을 때 느낌인데 소매가 길어요. 뭔가 잘 어울리는데 근데 약간 봄이 뿌리 포인트인데 이 뿌리 자꾸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빼놨거든요. 귀엽긴 귀엽다. 이제 앞치마 같이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별짓 다 해볼게. 별짓 다 해볼게. 귀여워. 몸무게가 뼈링이라 다행히 가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앞치마도 딱 입히는 순간 봤어. 아, 진짜 이 옷은 예 옷이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문제 모자가 안 맞아. 아니 지금 우리 길이 너무 커갖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입혀야 되는 거예요? 씌우면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결국 입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머리끝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아요. 포기스. 이렇게 해서 남은 인형도 같이 입혀봤는데 많이 시켰거든요 일부러. 전에 있던 인형들도 제가 안 쓰고 있어서 지금 좀 불쌍해가지고 좀 꺼내놓을 정도로 사는 거라 아직 알리에서 안 온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다 입혀놓고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 진심. 근데 소보아는 더 귀여워. 얘도 귀엽긴 한데 부밍이는 머리가 약간 노랑빛의 밝은 톤이라 좀 밝은 천사 느낌? 티가 좀 덜 나는데 얘는 진한 색깔이라 더 마음에 들고 싸구려 옷 같은데 이게 더. 근데 보니까 제가 방금 봤는데 어떻게 입히나 고민하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파랑이 아니야. 원래 파란밖에 없었는데 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씨 그러면 진짜 나오지. 한 파랑 있을 때만 봤거든요. 근데 파랑이 더 이뻤다 다행히. 그래서 반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제 손가락으로 막 살쪘다고 뭐라 하시고 못생긴 손이라고 한 적 있고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뚱뚱한 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욕을 하지 했는데 손가락이 많은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있는 거지. 전 약간 곰손 도라에몽 손인데 아빠 유전이라 따질 수가 없네요. 엄마인데 손 가느신데 쪘을 때도 이렇게 약간 살쪄있고 안 쪘을 때도 말라있을 때도 살쪄있고 똑같았어요. 이 손가락 뭉툭뭉툭 넓이 두껍고 이런 거는 좀 컴플렉스라 아쉬운데 그때 손은 여러분들 손 잘 안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지만 또 귀여운 인형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묻었어. 그냥 손톱 들어. 빼내야지. 다이빙 기념으로 여러분께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 다음에 봐요.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뿅. 미안해 오셨다. 오셨다 미안하다. 귀여워지. 전시까지 다 끝내고 마무리해야지. 안녕. 마무리. 귀여워. 전시까지. 너무 귀엽다.
황탕이 너무 귀엽겠는데? 너무 귀여워 진심 말.